오늘의 요리는 이겁니다. 알배추 1kg을 준비하시고요. 칼을 비스듬히 세워서 배추의 꼭지 부분을 도려내야 합니다. 배추의 속부분은 그대로 쓰시고요. 중간 크기의 배추는 세로로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. 큰 배추잎은 세로로 한번 잘라준 이후에 결대로 어슷어슷 잘라주세요. 배추를 절이기 전 씻어주세요. 씻어놓은 배추에 200g의 소금으로 절여줍니다. 뿌리고 남은 소금에 물을 부어 잘 녹여줍니다. 녹인 소금물을 배추 위에 고루고루 뿌려줍니다. 배추는 30분 동안 절여줍니다. 배추 절여지는 동안 건고추 14개를 따뜻한 물에 불려줍니다. 겉절이 양념에 배 대신 배 음료를 넣어보세요. 3분의 1 공기 넣고요. 불린 건고추를 넣어줍니다. 생강 5g을 넣어주세요. 마늘 한 줌을 넣고 새우젓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. 마지막으로 까나리 액젓 80mg을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. 절여진 배추는 두 번 씻어 물기를 빼주세요. 큰 볼에 양념을 붓고 고춧가루 한 컵을 넣어주세요. 물엿 4큰술을 넣어주시고 설탕 2큰술 넣어줍니다. 고루 잘 섞은 후 잠시 숙성해둡니다. 쪽파를 4cm 크기로 잘라줍니다. 숙성된 양념에 배추를 넣고 치대듯 버무려줍니다. 쪽파를 넣고 버무려줍니다.
마지막에 통깨를 듬뿍 뿌려 마무리하면 맛있는 칼국수집 겉절이가 완성됩니다.